안녕하세요, 저 블루투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블러터 닫는 새 주민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도 6호선 3번 칸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태블릿을 활용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여성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기 강동구에 살고 있는 아야코라고 합니다. 아야코 씨, 일본 분이시네요. 예. 아, 그럼 한국에서는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쓰시는 제품은 태블릿인데 어떤 제품? 그 갤럭시 탭이 삼성 거고요. 그럼 언제쯤 구입하셨어요? 작년 12월에 구입을 했어요. 예, 1년 전. 탭 처음 나왔던 7인치 짜리 제품. 예.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12월에 초창기에 바로 구입을 하셨어요. 어떤 용도로 제일 많이 쓰세요? 일단은 인터넷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뉴스 같은 거 보고 계시는 거? 예. 그럼 처음에 구입하실 때는 어떤 구입하게 된 동기는 있으셨나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스마트폰 바꾸려고 했는데 아이폰이랑 그 탭이랑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화면이 커서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걸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좀 쓰신 지 좀 오래 쓰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오래 안 가는 거랑, 그, 퇴치감이 좀 안 좋아서,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화까지 되는 통신사 가입해서 쓰시는 제품이시죠? 예. 요금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7만 원 조금 넘게 쓰고 있어요. 이후에도 다른 태블릿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서 조금 이렇게 바꾸시고 싶으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앞으로는 탭 말고 그냥 작은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원래 큰 화면이 좀 앞서 매력이었는데 휴대폰 대용으로 쓰시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죠? 전화 받거나 그럴 때는 그렇죠. 예, 전화가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받으세요? 이어폰 보세요? 아니면 이 블루투스 이어폰? 예, 이어폰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거 쓰시고 따로 전화는 안 쓰시는 거예요? 예, 안 써요. 그럼 매번 전화하실 때마다 이어폰을 연결해서 쓰셔야겠네요. 네, 뭐 통화를 할 일 별로 없으니까. 네. 예, 지금 일본 분이시니까 국내에서 통신사 가입할 때는 좀 절차나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예전에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이 몇 년 동안 되게 편해졌어요, 많이. 네, 외국인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그런 점을 사실 제가 잘 모르, 담당하는 기자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외국분들이 가입하실 때 어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따로 서류 같은 걸 내야 되는 게 있나요? 거의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불편 없이. 한국분들은 원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시잖아요. 외국분들은 어떤 거를 하시나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불편하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큰 불편은 없어졌나요?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1년 2010년에 사신 거죠? 2010년 맞아요. 12월에 그러면은 지금 1년 반 좀 안 됐는데 2년 다 지나면 다른 걸 그때 바꾸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내려야 돼요. 내리셔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6호선 3번 칸 방송을 우연히 일본에서 오신 아야코 씨를 만났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탭을 갤럭시 탭 초창기에 나온 제품을 쓰고 계시는데 휴대폰 기능까지 함께 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받거나 하실 때는 좀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약정이 끝나면 스마트폰 좀 자꾸 휴대하기 좋고 전화 받기 좋은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6호선 3호칸 방송은 여러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야지 찍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매일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트위터 EZOOMIN과 그 이메일 EZOOMIN@BLOTER.net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고품격 지하철 방송 6호선 3호가 TV 모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쓰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3, and